이번에는 브릿지 포즈 세뚜반다 아사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뚜반다 아사나는 누워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둥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저와 함께 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손등이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보다 10cm 앞에 놓인 자리에 위치합니다. 발바닥은 11자로 바닥을 균일하게 누르실 거고요. 무릎 사이는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골반 넓이로 벌리십니다. 4카운트에 맞춰서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한 호흡 들어 마시고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홀딩 3카운트 가실게요. 하나, 둘, 마지막 호흡 한 번 더 마시면서 조금 더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4카운트에 맞춰서 내려오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두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 더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호흡 세 번 마시면서 조금 더 골반을 들어 올리세요. 둘, 셋.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골반을 최대한으로 들어올려서 세뚜반다 아사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최대한 골반을 하늘로 미시고 둥근의 힘을 느껴보세요. 자, 양손을 한번 깍지를 껴볼까요? 깍지를 껴서 등을 조금 더 모아주시고 깍지 낀 손으로 바닥을 누르시면서 조금 더 골반을 들어 올려 봅니다. 자, 호흡 세 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호흡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